원 팔레트, 쿨 팔레트, 네이키드? 네이키드 있지. 섭외하는데 이거 되게 예쁘다. 나 옷 입는 거랑 좀 달라요, 메이크업은. 오. 아,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 근데 나 해주고 싶은 말 맨날 있었어. 뭐야? 실물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아, 그래? 이런 거 크게 녹화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임입니다. 옆에 오늘 혼자가 아니라 한 분이 더 계시죠?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먼지나방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포토그래퍼이고요. 네.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생얼로 왔냐? 퍼스널 컬러라는 거를 진단받기 위해 왔는데 이게 뭔가요?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주는 것을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오늘 그거를 제가 찾아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옐로우빛, 이쪽은 핑크빛인데 이쪽으로 네. 좀 더 착색이 됐다면 웜 피부에 가까운 거고 이제 이쪽 핑크빛으로 착색이 됐다면 쿨톤 피부에 가깝겠죠? 사람들이 나는 웜톤이야 혹은 난 쿨톤이야 보통 두 개로 나눠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죠. 톤이 두 가지가 맞네. 웜톤과 쿨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맞는데 웜에서도 이제 봄과 가을, 쿨에서는 여름과 겨울 각 계절마다 두 네. 가지씩 그래서 총 8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각각에 맞는 톤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뭐 옷 색깔, 화장 색깔 네. 이런 네. 것들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네, 정확해요. 먼저 제가 어떤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지 네. 어떻게 근데 알아봐야 되나요? 아, 우선 천들을 대보는 걸 이제 드레이핑이라고 하는데 네. 드레이핑을 하기 앞서 피부 측색을 할 거예요. 세상, 이래서 군복이 안 어울리는 건가? 그죠, 군복이 카키색이. 근데 요즘 이런 카키색 아니신데? 옛날 카키라서 저는. 아, 그래. 또 집에 또 은근히 이런 색도 있긴 있거든. 천이 몇 개나 돼요? 이거 최악인 것 같은데? 뭔가 베스트 컬러 같은 느낌. 카메라에서 티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전문가분이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집에서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흔히 인터넷 찾아보면 뭐 실버 주얼리가 어울리면 쿨톤이다 뭐 골드 주얼리가 어울리면 웜톤이다 이런 대충의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좀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타입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겨울이신 분들 중에서도 얼굴이 어두운 겨울 있고 얼굴이 밝은 겨울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얼굴 피부도 까매요. 얼굴도 까맣고 근데 되게 반짝이는 실버 주얼리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걔만 이렇게 둥 잘려서 뜨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얼굴에서 내 얼굴에서 실버가 뜨니까 역시 나는 골드가 어울려. 골드인데 골드도 뜨는 거야. 뭐야 나 웜톤 쿨톤 아니야? 나 뉴트럴인가 봐.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피부가 어두운 타입의 겨울이신 분들은 네. 그 실버를 하더라도 무광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차콜 색깔의 실버 주얼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의 주얼리가 또 되게 잘 어울리고 실제로 웜쿨 상관없이 피부톤에서 피부톤이 또 네. 예쁘고 이러면 둘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 막 보다 보면 김태희 씨 사진 띄워놓고 김태희가 골드 주얼리 한 것도 예쁘고 실버 한 것도 예쁘고 이 사람은 뉴트럴 톤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아까 나눈 거에서 보면 뉴트럴 톤이라는 건 없잖아요. 없죠. 사실 혼혈한테서 많이 볼 수 있다고 논문 결과나 이런 데는 그렇게 나와는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땐 뉴트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트럴이기보다는 뭐 봄과 네. 여름이 겹쳤다 혹은 뭐 여름과 가을이 걸쳤다 어찌됐건 한쪽에 속해는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잘 네. 어울린다 뿐이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좀 넓은 거죠. 소화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러면 제가 아이돌 메이크업을 나름 또 준비를 하면서 아 진짜 누가 아이돌하게요? 강다니엘을 할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진짜요? 욕먹을까봐 네이키드? 완전 웜이던데? 진짜 나 쿨인 줄 알고 샀는데? 아 진짜요? 이거 완전 웜 아닌가? 그래서 일단 하나씩 뜯어볼게요. 아 좀 섞여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완전 근데 웜은 아니에요. 저는 이게 붉은 톤이 많아서 당연히 그냥 쿨톤이겠거든요. 근데 웜톤도 이런 거는 이제 좀 웜 컬러에 좀 가깝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것도 웜에 더 가깝죠. 굳이 따지자면 얘도 웜이잖아요. 얘도 웜에 가깝고 근데 이런 애들은 되게 쿨한 느낌이 더 나죠. 근데 상대적으로 얘네에 네. 비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쿨이고 쿨. 이런 것도 이제 다 쿨 쪽이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붉은색 섀도우가 많아서 당연히 그냥 쿨톤 팔레트겠거니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웜도 있고 쿨도 있고 섞여 있는데 이거 되게 예쁘다. 나 옷 입는 거랑 좀 달라요 메이크업은. 왜냐하면 여기 면적이 되게 좁잖아요. 소량 묻혀서 사용하는 거면은 크게 상관은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헤어 컬러랑 옷을 내 피부와 잘 맞춰 놓는다면 네. 포인트 메이크 립이나 섀도우는 네. 내 피부 톤과 약간 다른 걸 써도 크게 위화감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없을 수도 있다. 여기 스타일링을 잘 맞춘다면 어차피 스타일링을 되게 잘 하시잖아요. 헤어 컬러면 뭐 그럼요 멋있으시잖아요. 엄청 훈남이신데. 또 훈남이가. 그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뭐 다른 컬러 뭐 조금 웜한 컬러를 쓰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봤을 때 어? 뭐야? 역시 아우라 MZ 톤 파괴자야. 뭐든지 다 잘 어울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이랑 옷이랑은 조금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좋긴 해요. 사실 제가 맥에서 유명한 게 맥소바잖아요. 소바죠. 맥소바가 겁나 안 어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맥소바가 되게 누래요. 누래요. 어, 맞아. 그래서 맥소바가 원래 국민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안 쓰고 맥 웨지를 쓰거든요. 제가 갖고 올게요. 아니 또 말만 하면 다 있네 여기. 원 컬러, 얘네가 쿨 컬러. 그래서 제가 맥소바를 바르면 약간 눈두덩이 눌어놓게 약간 떠보는. 네 맞아요. 얘네가 쿨 애들. 네 쿨. 이렇게 보다가 웜앤을 보면 아 느낌이 아예 다르구나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아마 아실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중에 많이 나오는 게 원 팔레트, 쿨 팔레트 아예 대놓고 이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나오신 게 또 좋은 브랜드와 펄버파슨 제품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한번 구경을 아, 네네, 시켜주세요. 제가 이거 아직 실물을 못 봐가지고. 아, 진짜요? 되게 예쁜데. 이게 에뛰드 하우스랑 같이 하신 거 맞으시죠? 얘가 처음에 네, 나왔던 맞아요. 데일리 버전. 색깔이 네. 좀 무난한 아이들의 웜. 네. 여기는 약간 맞아요. 포인트 메이크업 하고 약간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아이들은 쿨. 이걸로 돈 꽤나 많이 버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 많이 팔 그때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아 근데 뭐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셔도 저에게 떨어지는 돈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오늘 받은 것처럼 전문가분을 모시고. 네. 하면 이제 정말 더 다양한 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보통 가격대가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남자분은 한 10만 원 선이라고 네 맞아요. 남자분은 10만 원. 여자분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1시간 반짜리 타입이 있고요. 3시간짜리 타입이 있고요. 그러면 그 1시간 반짜리와 3시간짜리 차이는 뭔가요? 이론의 뎁스 차이? 어느 정도 나는 쿨과 웜의 차이를 알고 있고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알고 있다. 네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좀 간단하게 1시간 반짜리 코스를 받으시면 좋고 네. 난 아예 몰라요. 생맹에다가 나는 뭐가 뭔지 모르고 꾸미는 것도 모르고 네. 이러신 분들은 네. 3시간짜리 받으시면 좋은데 거기에 뭐 향수부터 네, 해서 네 다 있어요. 아예 전부 다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해 주실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으실 수 있고 네. 이제 홈페이지 주소 아래로 나갈 거예요. 홈페이지 아,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주소 얼마 안 나올 거니까 아. 이제 그래서 일반인분들의 메이크 오버 대신 그리고 개인 화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화보 촬영까지 약간의 추가금 약간 일수가 좀 많은 추가금을 주시면 그런 인생사진까지 그,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제 대표작으로는 이제 설리가 있습니다. 아 맞아 스와로브스키와 네, 그 사진이 아직도 설리의 인생샷으로 맞아요. 연예인들의 인생샷까지 뽑아주시는 정말 프로이시죠. 유튜브 채널도 있으세요? 네, 갓뷰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검색창에 갓뷰티 치시면 먼지다방님의 유튜브 채널로 이동되니까 가서 좀 더 자세한 컬러 이야기까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너무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여러분 그 퍼스널 컬러에 너무 집착하진 마시고요. 내가 가진 상황 내에서 조금 더 컬러를 전략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내가 웜이라고 해서 웜 컬러만 쿨이라고 해서 쿨 컬러만 쓸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원하시는 거 바르시고 입으시되 대신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과 어울리는 톤으로 이제 이상하지만 않게 한다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삶이 윤택해지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다음번에 네. 기회가 된다면 촬영하러 오세요. 화보 저도 인생샷을 남기고 한번 오겠습니다. 진짜 촬영하러 오세요. 아니, 아니 근데 그 비싼 걸 네 뭐 좀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네 혜자시니까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